팀진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 마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극세사 근래로 된 마비 별도로 있고, 요 벨크로가 별도로 있습니다. 이 벨크로는 소모품으로, 요 벨크로 찍찍이가 탈부착이 잘 안 될 때는 달아서 이 자체만 교환하면 이 프레임은 교환할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팀진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 마비 내구성이 좋다, 그렇게 저희들은 설명드립니다.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모든 대부분의 제품은 이 뒤쪽에 본드를 붙여서 여기에다가 부착을 합니다. 그런데 이 벨크로만 마모가 되면은 본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런데 스팀지니 스마트 마법은 이 벨크로만 쉽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다 홈이 있는데 이렇게 넣고 다시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. 또 한 개 더 요것도 똑같이 이쪽으로 끼워서 쉽게 교체가 됩니다. 이렇게 교체가 되고 요 교체된 부분을 고정시키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. 이때는 장갑을 끼고 꼭 하시고 요 이제 알루미늄 대가 약간 지금 한 부분이 있으니까 장갑을 끼워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.